네, 국제기후관계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오병철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런 그린 리모델링을 적용한 사례들을 사진을 보면서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뭐 청년 빌딩은 뭐 과거 지금 왼쪽에 있는 제가 바라보는 쪽이 왼쪽이어서 왼쪽에 있는 그 사진 상태에서는 외부에 그 글라스로 돼서 상당히 열에 좀 취약한 건축물이었던 거죠. 그 열에 왜냐하면 복사열이 많이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건축물 실내가 쉽게 그 온도가 상승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겨울철 같은 경우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여름철 같은 경우는 냉방 에너지가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는 부분입니다. 저런 부분을 그 외관을 바꾼 거죠. 외관을 소위 말해서 단열을 바꾼 상황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린 리모델링의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단열을 바꾸는 게 있어요. 그거를 지금 적용한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한 가지는 위쪽으로 올라가 보면 마찬가지로 창에 있는 부분에 어떤 루버 같은 형태로 씌워놓은 거. 외부에서 직사광선이 바로 들어오지 않고 저 루버를 통해서 굴곡되어서 들어올 수 있게 그런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공릉 보건지소인데 이 부분은 상당히 많이 소개가 됐던 부분인데요. 지금 위쪽에 개선 전 사진하고 개선 후 사진을 보게 됐을 때 눈에 띄는 것은 확실히 외관이죠. 외피라고 많이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왜 외피를 많이 손을 대냐면 실제로 노후 건축물은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에 단열 기준을 가지고 있다 보니 최근에 바뀐 기후변화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기온 어떤 변화에 대해서 대응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 즉 단열재 성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지금과 같지 않다. 그래서 그 단열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외관을 바꾸게 됩니다. 외관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바로 벽체가 있을 것이고 하나는 바로 창호, 문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창호와 문을 바꿔주면서 그다음에 벽면 부착형의 에너지, 태양광 에너지, 이게 BIPV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부착을 하면서 건물 에너지 효율 등급 1+1++를 받으면 상당히 높은 걸 받은 거죠. 다음은 이제 뭐 철산 어린이집인데요. 마찬가지로 다 외관을 바꾼 겁니다. 외관을 바꿔서 외부로 새어나가는 열 또는 외부에서 취득되는 열을 다 차단하는 그냥 단열이에요. 단열을 위해서 저렇게 한 것이고, 단열이라는 게 사실 따뜻한 것이 바깥으로 나가는 것도 단열이지만 차가운 것을 바깥으로 안 뺏기는 것도 단열이거든요. 네, 그러한 부분을 다 지금 개선해 나가는 어떤 건축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지금 현재 그 전라권 그린 리모델링 그 플랫폼에서 하고 있는 건데요. 그 건물 내부에 있는 그 시스템형 에어컨을 좀 고효율 에어컨으로, 그러니까 기기 자체를 바꾸는 것도 그린 리모델링입니다. 앞서 두 가지는 보여지는 사진만으로 봤을 때는 뭐 신재생 에너지도 있었지만 외관에 있는 단열적인 측면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패시브 디자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건축물의 단열 조건, 창호의 단열 조건을 바꾸는 거를 패시브,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딱 세워놓은 것에 대한 어떤 디자인을 바꿔서 뭐 외부의 어떤 기후 조건을 문제없게 만들어주는 거. 근데 지금 보는 이 월등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지금 딱 보시게 되면 에어컨도 바꾸고 조명도 LED로 바꾸고 그다음에 뭐 실외기도 바꾸고 그런 형태들이 지금 보이시잖아요. 저런 부분을 전부 다 설비기기잖아요. 그리고 저런 부분들은 액티브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액티브 디자인을 바꿔가지고 에너지 효율을 보다 좋게 해주는 거. 그래서 그린 리모델링에는 크게 두 가지, 패시브 디자인과 액티브 디자인을 같이 형태적으로 고려를 합니다. 물론 그 위에 지금 보면 곡면형으로 있는 부분에 지금 태양광도 설치가 되어 있죠. 저 부분에 신재생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액티브 디자인에서 발전형으로 에너지를 발전한다는 관점에서 집어넣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곡성의 흥복보건소도 마찬가지죠. 조명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과 그다음에 실외기와 그다음에 저기 같은 경우는 창호 교체도 했어요. 이중창호로 바꿔주면서 뭐 로우이 유리라고 해가지고 뭐 태양 그 복사열을 최대한 안 받고 외부로 열을 잘안 뺏기는 그런 걸로 바꾼 거고 그다음에 뭐 에어컨도 실제로 좀 효율이 좋은 에어컨으로 그냥 보일러도 효율 좋은 보일러로 다 바꾸는 것들이 다 그린 리모델링의 디자인의 수법입니다. 그래서 뭐 대단한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실제 하고 있던 것 중에서 건축물이 노후된 만큼 그 안에 있는 설비 기기들도 다 노후가 되기 때문에 그 노후된 부분들을 좀 효율적인 어떤 기기들로 바꿔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에너지 효율을 좀 높여야겠다 싶으면 건물의 단열적인 부분까지 같이 고려를 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에너지 효율을 높여야겠다 싶으면 그때 신재생 에너지를 접합시켜준다라는 형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린 리모델링이라는 게 아까 앞서 드린 것처럼 리모델링의 성격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에너지를 절감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그래서 쾌적성을 향상시켜준다라는 부분도 그린 리모델링이지만, 리모델링 중에서 예를 들어서 단열을 잘못된 예전에 예시당초 단열이 좀 잘못된 데들 우리 보면은 그 단열재가 막 떨어져가지고 바람에 또 막 날아다니고 막 그래서 막 행인들이라든지 교통에 좀 사고를 유발한다거나 그런 어떤 그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재시공해 주는 부분들도 있어요.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 좀 광주는 아직 크게는 없습니다만 그 예를 들어서 그 지진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지진 보강을 좀 해준다거나 그런 부분들도 다 그린 리모델링의 영역 안으로 넣을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 그린 리모델링 이외에 녹색 건축 활성화 방안으로 제로 에너지 건축도 함께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 제로 에너지 건축은 무엇인가요? 제로 에너지 건축은 말 그대로 제로 에너지 건축이죠. 에너지를 제로한다라는 건축. 한글로 풀면 건축은 한글이니까 에너지 0 건축, 에너지를 하나도 안 쓴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건축물에서 그게 가능하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인데 실제 가능합니다.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물을 디자인할 때 패시브 디자인 성격으로 해서 에너지를 최대한 우리가 잡아놓을 수 있고 액티브적 디자인을 가지고 에너지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절감하면서 사용할 수 있고 신재생 에너지를 결합하면서 에너지를 생산을 해낸다면 이거 다 플러스 마이너스 싸움을 하면 제 생각에 제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형태가 바로 그 제로 에너지 건축물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벽면이나 창호나 또는 어떤 그 뭐 문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그 뭐 예를 들어서 좀 교체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설비나 냉난방 시스템 또는 난방 아니 뭐 급탕 또는 뭐 신재생 에너지 또는 이거 모자란 부분은 뭐 태양광 풍력 태양열 그런 부분들을 다 그 건축물에 다 결합을 해주는 거 실제 그게 바로 제로 에너지 건축물입니다. 근데 이제 제로 에너지 건축물을 넘어서 최근에는 이제 플러스 에너지 건물이라는 것이 있어요.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 만약에 100이었다면 그냥 우리는 앞으로 100을 사용하지 않을게 해가지고 0으로 만든 게 제로라면 0까지 다 만들면 여기서부터 그냥 다시 플러스를 시키는 거야. 전력을 더 생산한다거나 뭔가 에너지를 더 생산해내는 건축물들 그게 바로 이제 플러스 에너지 건물이 하나 이제 제로에너지 형태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건축물들도 실제 있죠. 독일의 이제 보복마을에 이제 그런 부분의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대신 이제 그 제로 에너지 건축물하고 그린 리모델링하고 좀 차이를 말하자면, 그게 뭐랄까, 그린 리모델링이라는 건 아직 의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로 에너지 건축물 같은 경우는 국가 정책과 규제 또는 제도상으로 이제 의무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뭐 2020년부터 공공 건축물을 의무화하고 그러면서 이제 2025년부터 민간 건축물을 다 의무화한다. 물론 이제 규모의 차이가 있어요. 뭐 500제곱미터라든지 뭐 1000제곱미터라든지 그런 어떤 규모적인 차이가 이제 점진적으로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의무화한다라는 부분이 있고 근데 차이점 같은 경우로 말한다면 제로 에너지 같은 경우는 신축 건축물이라든지 기축 건축물이 모두 다 할 수 있어요. 기축이라는 것은 이미 지어진 건축물. 그 부분도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 그린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신축의 그린 리모델링을 할 필요는 없죠. 리모델링 자체니까 그린 리모델링은 기축 건축물만 한다라는 부분인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제로 에너지 자체도 15년이 지나면 노후 건축물이 될 수 있죠. 그러면 걔도 그 시점이 되면 다시 더 발달된 기술로 인해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될 수도 있죠. 그런 부분들에 좀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